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서 호흡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에틸렌 가스가 생성이 되고 이 에틸렌 가스가 과육이 익는 것을 촉진시켜서 결국은 과육이 물러져서 세균이 번식하기가 쉽습니다. 방울토마토 꼭지를 제거하는 자, 신선함을 잡을 수 있으리로다. 검증 완료! 다음 주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육류입니다. 상하기 쉬운 육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고기 표면에 바르는 저 액체가 비밀인 것 같은데 정체가 뭔가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먹는 식용유인데요. 식용유를 발라서 고기를 보관하시면 고기를 훨씬 더 신선하고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할 수가 있어요. 식용유가 육류를 지켜준다고요? 기름 잘잘 흐르는 육류에 식용유를 발라 신선함을 잡는다니? 허참 믿기 어렵습니다. 육류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산소와 만나게 되면은 산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패가 일어나게 되면은 색깔도 변하고 맛도 떨어지고 단백질도 과도하게 수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름을 바르게 되면은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게 돼서 이런 산패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식용유를 골고루 바른 육류를 랩에 싼 후 밀폐 용기에 한 번 더 담아주면 그야말로 철통 보안입니다. 냉동실에 꽁꽁 얼려 보관하면 신선도는 기본. 육류의 결 사이사이에 스며든 식용유 덕에 고소하고 부드러운 육질까지 오래도록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육류와 식용유의 운명적 만남, 신선함과 맛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주자는 단백질이 풍부한 완전식품 달걀.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계란 껍질을 제거해서 이런 조그만 용기나 또는 머핀 틀이나 이런 데다가 계란을 하나씩 넣어서 보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넓은 용기에 계란을 두 개나 세 개 정도씩 같이 보관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게 비법인가요? 그대로 냉동실에 얼려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달걀을 얼린다고요? 용기에 담은 달걀을 밀폐용기에 넣어 냉동실에 꽁꽁 얼려주면 된다는데요. 얼릴수록 오래 유지된다는 달걀의 신선도. 보관 온도가 낮을수록 유통기한이 길어질 만큼 온도에 민감한 달걀. 영하의 온도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달걀을 냉장 보관할 때는 저장기간이 30일 이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식품의약국에 의하면 냉동 보관하게 되면은 1년까지 보관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살모넬라균의 섭취를 막으려면 반드시 껍질을 제거해야 한다네요.